노래 명곡 오빠가 돌아왔다 특집 2탄. 90년대를 대표하는 전설의 오빠 6분이 후배 가수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합동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오빠들이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예. 네. 오늘 MC 문지준 씨와 은지원 씨가 문지준? 네. 예. 현진영 씨와 같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거죠. 맞아요. 네. 아, 현진영고 진영고. 굉장히 대단하네요. 이현우 씨는 아직도 굉장히 정말 실장님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으세요. 네. 굉장히 현장이 되셨어요. 그냥 무려 25살 차이라고. 어? 어 정말요? 아, 누가 그걸 해야 될까요? 거의 두 돌 지났을 때 제가 이제 데뷔를 했더라고요. 태교음악인 거지? 아이스 듣고 이제 그. 아빠네. 어, 진짜. 예. 아, 아빠야, 아빠. 오늘 제 곡을 해드린 어느 전설을 소개할 건가요? 네. 여성분들의 우상! REF의 성대한 선배님과 함께 합니다. 정말 이 수식어가 네. 사실 이성욱 씨 거거든요. 아, 네. 이성욱 씨가 안 나오니까 내끼 됐네. 괜찮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근 선배님이 네.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인기가 네. 가장 많은 아, 멤버가 성대현 형이었어요. 아, 네. 제일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고요스의 외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별 공식이라든가 그때 춤을 한 거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괜찮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어, 이런 거 괜찮았잖아. 형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거. 괜찮았잖아. 따라라라. 성대현 선배님이 네. 듀스의 이현도 씨를 춤을 가르쳤다는 얘기였어요. 그 진짜요? 얘기가 나가서 네. 이현도 씨가 전화 왔어요. 네. 뭐라고요? 야, 너 죽고 싶다! 내가 언제 너한테 춤을 배웠어!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하죠. 아, 춤을 가르쳐 주신 건 없군요. 형! 솔직히 뒤에서 좀 본 거 있잖아. 나 춤출 때 조금 봤지, 한두면요. 어, 현진영! 현진영 씨. 자, 오! REF의 성대현. 어, 야, 이런 환호 얼마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뭐, 90년대를 대표하는 그 오빠들이 후배 가수들과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어우, 부끄러워. 어우, 부끄러워. 어우, 부끄러워. 어우. 야! 이현우 씨. 어우. 사장님. KBS 사장님 같아. 너무 고개
신경 쓰지 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머리가 자꾸만 빠지기 시작해서. 예. 그래요. 오늘 그러면 공부 없는 룰이 좀 달라진 건가요? 완전 달라졌죠. 오늘은 가수 여러분들의 손에 각자의 운명이 걸려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공을 뽑게 되겠습니다. 아~ 예. 자, 공을 한번, 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저희가 저희 무덤. 아, 이거! 누구 탓할 수도 없네요. 이제.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 자, 그러면 이 공이 사실 뭐, 많은 분들 그랬잖아요. 표시간 있는 거 아니냐, 어쩌죠. 말이 많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저기 보여드릴게요. 완전 다 섞어가지고. 예. 아무 표시도 없어요. 네. 보시면은. 아, 이제 똑같습니다. 후배가 나오죠. 예, 예, 예. 후배가 나가는 걸로. 희준아, 자, 어? 어, 만약에 1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안 보이게 먹어. 먹어버려. 먹어버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야, 이게 공을 누가 뽑아볼까요? 먼저 용규 씨. 예. 아, 잠시만요. 네. 왜 먼저 뽑으시죠? 확률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배금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아, 예. 먼저 뽑고 가지고 계세요. 예. 아, 가지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네. 뽑으세요. 와, 고맙습니다. 네. 집이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네.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맞아요. 아, 이게 팀탑 때도 약간 아이돌 같아 저희가 약간. 아,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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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 가위바위보 합시다. 네. 마지막 공은.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뽑으세요. 후배니까. 역시 후배니까. 예. MC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네. 팀. 어, 저희가 있는데. 자, 어, 어, 이야, 없다. 이야, 없다. 자, 먼저, 어, 그다음에 용주 씨, 예, 공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안 보이게, 네, 예, 먼저 우리에게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인하시고. 아, 있다! 공기가 있다! 공기가 있다! 1번! 공기 주세요! 네, 예. 보여주세요! 징크스는 있는 건가요? 오!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완전 뽑는다, 갑자기! 오! 뽑는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생겨요, 이게. 한 4번 정도 뽑으면 안 되나, 이거? 우리 전설이 시선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1번의 숫자가 적혀있는 가수는 어떤 분이 될지. 제야! REF 선배님 팀. 성현 선배님 팀. 2번이야? 2번이야? 어,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아, 네. 자, 지금부터. 열어주세요. 여러분, 문제 없고! 이야. 자, 그러면 예. 공인호비 그리고 김용진 씨. 네네. 네. 장호일 씨, 김용진 씨. 네. 파이팅 해주세요. 예. 곁에 머물러줘. 말을 하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가요계 부흥기였기 때문에 뭔가 좀 되게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분위기였어요. 역동적인. 원래 진짜로 제가 팬이었어요. 네. 네. 훈훈하네요. 네. 저도 보행한 음악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대 사랑한단 말해줘. 결혼해 줄래? 텅 빈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됐는데
겁니다. 외모 면으로 볼 때는 용민 씨가 최고죠. 아이고, 남자친구와 윤종신 씨라는 외모. 많은 분들이 지금 용된 윤종신 씨만 보고, 괜찮지 않냐,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말을 말아야지. 네, 안녕하세요. 보헤미안의 김용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무대에 이제 꽉 차신 거 보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는 장우열 선배님과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곡은 텅 빈 거리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야윈 두 손에 왜
좋은데요? 송지훈 씨. 네. 재현. 네.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 좀 처져서. 내가 좀 그게 처음 오셨어요? 아, 누가 주말에 처음 오셨어요? 약간 걱정돼서 이렇게 숙이고 계신 건 아니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누가 주말에? 나 집에 좀 갔다 왔어. 긴장되네요. 시기적으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조용한 거 유일한 그 발라드인데, 네. 아, 굉장히 강하네요. 네. 저 친구는 갖고 있는 이 물때가 좋네요. 예, 통이. 예.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한 15kg.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얇아지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전에 살이 빠져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좁아지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좁아졌어. 이분들도 서로 반가우신 거예요, 전성 여러분도. 저기 근데 전성분들이 오랜만에 또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그런 의논보다는 감소를 더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 긱스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생긴 사자가 우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이쪽부터 비하합니다. 재밌나 좋아요. 자자가 우리가. 아우 얘는 보조개가 너무 귀여워. 너무 힘들어. 아니 원래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넛소리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우리 고모 같아요. 아이고 이쁘다 야 뭐. 보조개 너무 이쁘다. 형님이랑 예능에서 많이 봤죠. 나도 내가 여기 왠지 몰라. 우리 옆집에는 날 개그맨으로 알아. 제 손이 안 나온다고 난리야. 스키장한테 헬기를 또 타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난다. 그리고 팬 사인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 한번 흔들면 그 앞에가 다 무너져서 이게 사인회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억난다. 기억나고. 저희는 계속 우와 우와라고 감탄만 했던 것 같아요. 좋다. 저희 상심이랑 이별 공식이란 곡을 저희가 하는데요. 외모만 보면은 뭐 거의 멤버지 제야 신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신발 코디한테 아이돌답게 끈 많은 신발 좀 가져오라 했더니 얘는 끈을 3,000개 있는 신발을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내니? 진짜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제 형이 이제 98년 이후에 무대를 서본 적이 없잖아요. 연습하던 도중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갑자기 막 이것도 올라오면서 야, 형 진짜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진짜. 이제 선배님께서 정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앞에서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 90년대처럼 이렇게 손동작 하나에 소녀 팬들의 꺄 이런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재야 화이팅! RF 화이팅! 두 번째 무대 RF 성대현과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국입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이 무대 위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죠. 누구죠? RF의 성대현 선배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네. 정말 이번 무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향수를 느끼실 수 있을 그쵸. 것 같으니까 90년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마지막에 뭔가 막
아, 소리 끼치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 듯한 딱 느낌이 포즈를. 아래 그 음악이 정말 훌륭한 게 네. 위대한 게 한 4분 정도의 길인데 잠깐 그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어서 그것도 뭐 가창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성대현 씨가 저기서 이렇게 약간 수줍어하면서 아, 긴장하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울 뻔했어요. 아 저도 네. 감동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창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 텅 빈 거리에서 이게 90년도에 발표가 됐던 네, 원곡이 저희 015B 데뷔곡. 그렇죠. 였죠. 네. 그때 당시에 사실 015B는 우리나라 최초의 엄친아 그룹이었어요. 예. 뭐 공부도 워낙 잘했고 얼굴도 잘 생겼고 놀기도 잘 놀고 예, 어떤 밤의 문화를 가요계에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015B가 네, 자주 뵀었어요. 예. 그때가 그립네요. 예. 아니 근데 또 성대현 씨 RF의 네 성대현 씨 예 아니 뭐 예전에 정말 그 인기 많았던 그룹 RF 그 활동 당시에 수없이 많은 무대를 섰을 텐데 오늘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98년 이후에 지금 처음 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네. 98년 이후에? 네,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예. 저는 정말 이렇게 제국의 아들하고 딱 있는데 연습할 때 거울을 봤어요. 예. 아, 누가 난지를 모르겠는 거야. 찾아봐! 찾아봐요! 야. 와, 깜짝같이 서갔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제국의 아이들 노래 잘 부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가 쉬운 노래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려운 노래도 아니죠. 예. 아유, 그렇죠. 성대현 씨가 그 제국의 아이들의 인기와 그 아름다운 편곡과 거기에 묻혀서 성대현 씨가 오히려 많이 살았다 저기서. 오히려 살았다. 약간 묻어간다는 느낌인가요? 묻어가는 걸 넘어서 혼자 살았다. 아, 제국의 아이들 덤으로 혼자 네.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성대현 씨 우리가 돋보인 무대였군요. 제국의 아이들 새 멤버로 들어가도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지금 같이 서 계신데 그냥 멤버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얼핏 보면 그냥 같은 멤버처럼. 명복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김용진의 무대냐? 자, 재화와 성대현이 뭉쳤다. 정말 발랄하고 슬픈 무대.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우 예, 그래요. 아, 예,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진짜 서로 내가 함께하는. 예, 아주 훈훈한 무대였습니다.